손으로 그렸기 때문에. 어? 어? 근데 선생님 손이 좀 불편하신가 봐요. 네, 많이 불편한데 대단해 보이죠? 벗고서 해야 될 것 같아. 많이 아파갖고 여기가 빨개요. 그러시구나. 네, 계속. 제 이걸로 그리는데 이게 제 손이에요. 이게 뭘로 만든 거예요? 이게 시중에서 파는 도마예요. 힘을 더 줘야 되는데 힘이 안 가져요.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뒤에 나오는 게 이게 안 나와요. 저는 지금 열심히 그렸는데 점심을 먹고 할까요? 이렇게까지 데리라고 생각 못했죠. 밥도 먹여줘야 되고 막 그랬었으니까. 또 앉으세요? 네. 또 그리시게? 다 된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근데 그거를 그날 음료수인 줄 알고 한 모금 마신 게 그렇게. 너무 비참했어요. 왜냐하면 정신은 살아있잖아요. 저 처음 한 번 울고 안 울었어요. 애들이 있기 때문에. 찾아서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. 처음에는 겁나고 무서워서 안 했는데 웬만한 거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천천히 하면은 돼요. 오히려 개성적이고 좀 당당해 보인다. 손가락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손목의 끝에다 또 매들다 보니까 협응력 또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금 이단아 같은 느낌이 들죠.
어디 가시는데 이렇게 아침부터 분주하세요? 수업 갈까요? 아, 오늘 수업 가세요? 예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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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행건데 마무리 명함 좀 더 넣으려고 너무 갖고 왔어요. 그러니까 이 정도 실력이 되려면 그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. 이 손으로. 얇은 손을 하니까 참 힘들거든요. 진짜 얇아. 또 꺼냈어요? 네. 이거 호랑이. 호랑이? 예. 네. 연모습은 안 해봤는데 멋있을 네. 것 같아. 아, 그. 좀 다르네요. 네. 이게 털이 멋있더라고요. 입니다. 우와. 시작할 때는 좀 엄두가 안 났었는데 예, 네. 네, 하니까 저도 아유. 만족스럽네요. 와, 해냈다. 앞으로 계속 그리실 거예요, 인도화는?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도전할 거예요, 계속. 안 되는 거 없어요. 한번 해보세요, 다들.